시그니처 해주세요. 뿅. 안녕하세요. 그나저나 부부입니다. 곧 있으면 할로윈이라서 저희 남편 회사에서 이 호박등 만들기 컨테스트를 해요. 오늘 같이 한번 칼빙 해보는 거 부부 일상 담아보려고요. 자, 호박 칼빙하는 거 함께 하시죠. 저 도안을 골라야 돼요. 이걸로 하겠어요. 어떤 거요? 아, 이쑤시개도 준비해야 되는구나. 저희 남편의 원픽 오늘은 요걸로 잘 보이나? 이걸로 하겠습니다. 좀 싸납다. 난 다정다감한 호박이 좋은데. 무섭게 해야죠. 뚜껑을 떠야 돼요. 잘 보여요 그게? 대박. 아, 호박 안에가 되게 새까맣다 생각보다. 이제 속을 파내야 되겠다, 그죠? 그죠. 않아. 에어. 약간 똥 같아요. 한번 씻어줘야 되나? 씻었어요? 응. 오빠 근데 여기 약간 상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하지? 여기 도려내줘야 되나? 응. 도려내줘야 되나? 모르겠어. 그래서 지금 뭘 생각하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하면 돼. 우와. 이게 파면 팔수록 더 상했는데? 어쩌죠? 할 수 없죠. 여기 다 도려낼까? 아니야. 아유, 너무 많다. 왜? 여기 다 도려내면 어떡해? 상해서. 여기 입으니까 상해 있어. 그럼 거기 어떻게 뭘로 메꿔? 꼭 메꿔야 돼요? 이 꼭다리가 있어야 되잖아. 꼭다리 꼭 있어야 돼요? 모자 하나 만들어서 씌우면 되는데? 읍스. 망했나봐요. 아니 너무 많이 팠어. 아니 이게 다 상했었어요 진짜로. 그죠? 상했었죠. 이 정도는 파줘야 되는데. 이걸로 써보세요. 데레. 잘 돼요? 아 수월해. 뚜껑이랑 잘 만져볼까요? 네. 여긴 어디? 아 이거다. 오. 좋아요. Perfect. 완성이 됐어요. 예. 일단 이대로 잘라보죠 뭐. 와우. Show me your face. Yeah.
됐나? 이렇게 해서 굽는 거죠.